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한 명대 이하로 떨어진 후 2019년에는 0.92명으로 더 하락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8명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을 정리해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번 저출산 대책은 영아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현재는 만 0에서 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가정 양육 시에는 만 0세에 월 20만 원, 만 1세에는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해서 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는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더불어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천만남 꾸러미 제도를 2022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저귀, 분유 등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용도에 제한이 없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현재 임신부에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임신부의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때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면 세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을 주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휴직을 하면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에 한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지는 것인데요. 정부는 남성이 어린 자녀의 육아에 참여한 경험이 이후 적극적인 부부 공동육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 원에서 80% 1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육아휴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에서 10%에서 15에서 3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도 늘릴 계획인데요.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27,500가구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각종 지원책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부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한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이 안정화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는데요. 정부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